우리가 아까 전에 우울증, 뭐 우울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냥 네. 조금만 우울해도 그건 다 우울증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럼요.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 사실 이유가 있는 우울증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밖에 반응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부분들. 뭐 사별을 했거나 네. 또는 자식을 잃었거나 또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예인들의 그런 업앤다운들. 그런 건 누구나 봐도 이해가 되고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 의학적인 우울증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지 모르는 이 공허함과 무력감들로부터 설명되지 않는 그것들이 이제 의학적인 우울증, 주요 우울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우울하다고 해서 그걸 또다 우울증이라고 할 필요는 근데 뭐 없는 거죠. 우울감, 무력감 또는 스트레스, 만성피로 다 섞여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증을 진단하거나 설명을 할 때는 어렸을 때 어떤 경험들이 커서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반복되는 그런 이유들로 이제 설명을 하고 또는 후미 해석을 통해서 알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 이제 18세기부터 한 20세기 초반까지는 주요 정신과적인 접근인데 약물과 어떤 치료의 어떤 기전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우울증의 원인은 사실은 신경 전달 물질이 단순히 부족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세로토닌 같은 거 또는 도파민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특별히 그것은 죄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 마치 당뇨병처럼 특정 질환처럼 우울증도 생물학적 이유가 있고 그래서 걸리는 어떤 병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현대 정신과의 어떤 주된 흐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